야, 당신을 한번 해부해보다, 해부해보 나왔다. 해부해보 무슨 뜻이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완료에서 뭐지? 경험을 묻는 거죠. 현재 완료에서. 경험 묻는 거야. Have you ever?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은 시험 봅니다, 이거. Have you ever been? 너 가본 적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거. Have you ever dreamed? 당신은 꿈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에 관련돼서? About flying over your house or falling. 막 당신이 지금 넘어 위로 날아다니던가 아니면 falling from a high, very high place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꿔보신 적 있습니까? 꿈에서는 많이 해봤죠. 선생님도 최근에 이거 떨어지는 꿈 한번 꿨었어. 자, 키 크거나 아니면 한 단계로 성장하는 거래요. 그래요? Did you wonder? 당신은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까? What it could mean? 이게 무슨 뭘 뜻하는 건지. 선생님 진짜 궁금해요. 자, studying your dream. 자, 당신의 꿈을 연구하는 것은 is an interesting trip. 아주 흥미로운 여행입니다. Into the deep secret of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그 비밀스러운 곳에 여행,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과 똑같대. 자, to start the trip. 자, 이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keep a dream diary. 뭘 갖고 있어야 돼? 꿈 일기를 들고 있어야 돼. As soon as you wake up, 네가 일어나자마자 from your dream, 너의 꿈에서 일어나자마자 write down, 적어내십시오. As many things as you can remember, 네가 기억할 수 있는 최대한 뭐, 다 쓰래. 나 그리고 나서 later, read your note. 당신의 노트를 읽으십시오. And think, 생각하래. About the meaning of each dream. 각각의 꿈에 뭘 뜻하는지를 이제 생각해보래. 땡땡이는 flying my means. 아, 나는 건데, for example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것은 아마도 뭘 뜻하냐면, you feel confident in your life.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자신감. 그쵸,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야, 아마도. 하지만, falling, 떨어지는 것은 아마도 뜻할 겁니다. 당신이 feel nervous, 불안하고요. or unsure of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인터넷에 쳐봤는데요. 떨어지는 꿈을 성장기 때는 키 큰다는 듯이. 자, 보겠습니다. By keeping a dream diary, 당신의 꿈일기를 keeping, 유지한, 아, 가지고 있는 것은 you can find, 당신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What makes you happy? 너 뭔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What you're worried about? 네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and 그리고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이 that you never realized, 네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Can find이죠.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신기하네요.